빠방하이. 땅덩어리도 넓고 인구도 무지하게 많은 중국. 빠방이들은 중국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팬더, 만리장성, 샤오미? 이 정도로는 중국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빠방이들이 몰랐을 신기한 중국 문화들을 탈탈 털어봤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중국. 털어보면 재밌는 내용이 베리베리 많다고요. 특이한 중국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무려 14억 인구, 사람이 많기로 소문난 중국. 그래서 좋은 점도 많습니다. 넘쳐나는 게 사람이니 어지간한 일들은 사람들이 다 하죠. 기계가 필요 없다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째, 자전거 지킴이. 누군가 내 자전거에 안장을 떼가는 게 두렵다면 고용해보세요. 운안사고 방지, 사람이 직접 지켜줌. 시간당 2,000원의 행복입니다. 둘째, 곡소리 알바. 중국은 곡소리가 서럽고 클수록 고인을 잘 떠나보낼 수 있다고 믿는데요. 대신 곡소리를 내주는 알바도 있다는 사실. 은근 경쟁률이 높아서 경력직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셋째, 인간 내비게이션. 티맵? 노노. 운전자 옆에서 사람이 직접 길을 알려주는 건데요. 고속도로 근처에서 고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리가 어두운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네요. 넷째, 달리기 파트너. 달리는 사람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알바인데요. 의지 부족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 각이죠. 다섯째, 새우 껍질 까주기 알바. 네, 말 그대로 새우 껍질을 까주는 알바인데요. 새우를 까기만 하고 입으로 가져가지 않는 게 필수 조건입니다. 이외에도 판다 보모, 꽃충 쿠키 작가, 쓰레기 버려주기 알바 등 별의별 직업이 다 있는데요. 중국 가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네요. 중국의 전통 가옥 사합원을 아시나요? 네 채의 건물이 모여 가운데 마당을 둔 미음자집을 의미합니다. 담장에 둘러싸인 게 마치 작은 성과 같은 구조이죠. 중국은 기원전부터 무수한 전쟁을 치러왔는데요. 전쟁에 대비해서 일반 가옥도 외부와 차단된 형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뜬금없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바로 관시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성곽이 보이는 벽이라면 관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관시란 우리나라 말로는 관계인데요. 중국 문학에서 많이 나오는 의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리? 중국은 믿지 말라던데요. 반은 틀리고 반은 맞습니다. 중국인은 벽 안의 사람 그리고 밖의 사람에 대한 태도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죠.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뒤통수 치는 건 일도 아닌데요. 친한 사람에게는 간도 쓸개도 덮어줄 정도로 잘해줍니다. 사람이 워낙 많지만 믿을 사람은 적다 보니 신뢰하는 몇 명만 확실히 챙기는 관시 문화가 발달한 거죠. 우리나라와 달리 친구도 총 5단계가 있다는 것. 1단계 친朋友. 남, 새로 알게 된 사람에 불과한 단계입니다. 2단계 호의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3단계 친구 관계의 정점, 주변 사람을 소개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 단계. 4단계 대종 단계, 가족, 의형제와 같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딴兄弟. 이건 가족까지 책임지는 단계. 마지막 레벨에 도달한다면 사기, 배신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관시는 우리나라 학연, 지연, 혈연 3대장보다 견고하다고 하죠. 그럼 열심히 친해져서 마지막 단계 가면 되겠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량 공세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요. 오랜 기간 마음의 교류를 나누고 인정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 이런 관시 문화를 모르고 사업을 했다가 뒤통수 맞는 사람들도 한트럭이죠. 친구라고 해서 다 같은 친구가 아닙니다. 몇 단계인지부터 알아보시라고요. 요즘 중국 문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틱톡. 저도 가끔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코가 사라지고 턱이 늘어나고 와우! 중국은 이목구비가 진하고 얼굴이 작은 사람이 미인으로 불리는데요. 그렇다 보니 틱톡 필터도 그렇고 화장법도 확연히 다른 거죠. 우리나라와 중국 인기 연예인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나 보입니다. 경국지색, 나라를 기울게 할 정도의 미인을 뜻하는 사자성어인데요. 중국의 미의 기준도 오랜 시간 동안 변해왔습니다. 양귀비로 대표되는 고대 중국 사대미녀도 시대에 따라 상상도가 바뀌었죠.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썰이 많은데요. 변하지 않는 미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백옥 같은 하얀 피부. 나라를 뒤흔들었던 고대 중국 사대미녀의 공통점도 하얀 피부이죠. 이렇게 하얀 피부를 선호하는 문화는 미세 풍경을 만들어냈는데요. 두둥, 바로 이 사진, 양산 물결입니다. 한국에서 양산하면 휴대하기 번거로운 데다가 뭔가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이죠. 그래서 특히 젊은 층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중국에서는 모든 연령층의 필수템입니다. 여름에 중국 대학교 가보면 너도 나도 양산을 쓰고 나오는 진광경을 볼 수 있죠. 심지어 자전거를 타면서도 양산을 쓸 정도입니다. 일본의 손수건 문화 못지않게 양산 사랑이 엄청나다고. 이런 것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와는 다르네요. 중국 여행을 하다 보면 당황스러운 점, 콜라가 따뜻하게 나와? 물론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는 시원한 콜라가 나오는데요. 하얼빈 등 일부 지방은 데워서 주는 곳까지 있다는.
골라만 그러냐고요. 맥주까지 데워 마시는 문화가 있으니 말 다 했습니다. 아 달라고 해도 미지근하게 나오는 게 부지기수이죠. 이처럼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푹푹 찌는 무더위에도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게 익숙합니다. 머리는 차고 배는 따스한 상태를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차가운 물은 몸에 안 좋다는 인식이 있어서 찬물을 보기가 힘들죠. 냉수 많이 마시면 빨리 죽는다고 걱정해준다고. Anyway, 따뜻한 음료를 선호하는 건 식습관과도 큰 관련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 음식은 칼로리가 장난 아니죠. 보통 기름에 볶거나 튀긴 음식이 많다 보니 더욱 그런데요. 중국집에서 포식하면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 신기한 건 칼로리는 엄청난데 생각보다 비만율이 높지 않다는 것. 이건 기름진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는 습관 덕분입니다. 식사 후 차로 속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차문화. 이 때문에 따뜻한 음료가 대세인 셈이죠. 갑자기 중국 음식이 땡기는데요. 빠방이들은 중국 음식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지금 생각나는 중국 음식만 해도 마라탕, 북경오리, 딤섬, 당장 떠오르는 것도 넘쳐날 정도로 너무 많죠. 이렇게 음식이 다양하게 많다 보니 중국인들은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는 편입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아침을 절대 거르지 않는다는 것. 아침 회식 또한 엄청 자연스럽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거의 11시에 오픈하고 런치타임이 메인이라면 중국은 새벽 6시부터 사람이 붐빕니다. 주로 주국수, 튀긴 빵, 우유푸딩, 두유 등을 먹는다고 하네요. 차 못지않게 요플레 사랑도 엄청난데요. 병, 팩, 유리, 플라스틱, 작은 거, 큰 거 할 것 없이 종류도 다양하고요. 대추맛, 두리안, 장미, 치즈, 레몬, 아보카도, 고구마 맛까지 별의별 요플레가 다 있다는. 여기서 궁금증! 여행 가면 벌레 꼬치가 많던데 정말 이런 걸 좋아하나요? 중국인은 날개 달린 건 비행기 빼고 다 먹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람 생각하는 건 다 비슷합니다. 현지인들도 벌레는 징그러워서 잘 안 먹는다고 하죠. 주로 외국인들이 놀러와서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하긴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굳이 안 먹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폐쇄적인 국가의 특성상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SNS 접속이 금지됐죠. 그러면 중국인들은 SNS를 안 하냐?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저도 많고 SNS도 활발하죠. 온라인 유저가 무려 8억 명이라는. 글로벌 SNS 대신 위챗, 웨이보, 그리고 틱톡 등의 자국 SNS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활성화된 SNS는 많은 중2병들을 탄생시켰는데요. 틱톡의 원조, 그리고 챌린지의 열풍의 원조나 마찬가지이니 말 다 했습니다. 챌린지에 나라답게 온갖 특이점이 오는 챌린지가 많죠. 마른 몸매를 과시하는 내 여자친구 허리 인증 챌린지, 난간 통과하기 챌린지, 테일러 스위프트 다리 길이 챌린지, 유니클로에서 아동복 입고 인증샷 올리기 챌린지, 징그러워서 실눈 뜨고 봐야 하는 손가락 매듭 챌린지, 긴 다리와 유연성을 강조하는 다리로 차 트렁크 닫기 챌린지, 우리나라에도 화제가 됐던 1초 만에 변신 챌린지, 그리고 폴링스타 챌린지까지.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같이 뭔가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 몸매, 재력, 외모, 심지어 애국심까지도 과시하는데요. 공산당 100주년 기념 챌린지까지 유행했었죠. 뭐든 적당한 게 최고인 듯하네요. 참 가까운 나라지만 멀게 느껴지는 중국 문화. 이외에도 신기한 문화가 많은데요. 다음에 기회 되면 더 소개하겠습니다. 마무리! 아직 영국의 소름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요플렉?